잠깐만. 스위스 리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시죠? 갑자기 눈이 살벌하게 와가지고. 20분 가야 될 거리를 2시간에, 딱 2시간 걸렸습니다. 톨게이트까지 20분이면 가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가니까 2시간 걸렸습니다. 아, 밤새 눈이 엄청 와가지고. 아니, 강원도가 눈이 왔는데 어떻게 거기 천안이. 12시까지 눈이 안 왔거든요, 밤 12시까지. 눈 뜨니까 막 이만큼 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저도. 전 여기 눈 온 줄 알았어요. 여기가 눈 많이 온 줄 알았어요. 근데 일어나니까 저희가 눈이 많이 와가지고. 하여튼 너무 늦었죠. 아. 너무 늦었으니까 또 이거 시간대로 하면 2시 넘어 끝나기 때문에, 아, 이번엔 이제 3강을 찍긴 하는데, 좀 짧게 찍겠습니다. 그죠? 어차피 기초강이니까, 40분씩 3강 정도 찍어서, 1시 반이나, 같이 끝나게, 그죠? 너무 배고프시죠? 그, 70페이지, 피시면, 교재는 70페이지 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지난번에 프린트로 납세 의무자까지 했으니까, 뭐, 그 프린트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5번에 오전에 취득식이라고 돼 있죠. 거기 할 차례죠. 자, 우리 지금 뭐 배우고 있냐면 취득세 배우고 있습니다. 그죠? 이 과정이 이렇다 했죠. 부동산 등을 취득했을 때 내는 거라 했잖아요. 그죠? 취득을 하면 누가 세금을 내냐면, 아, 실제 취득한 자. 그래서 사실상 취득자 그랬죠. 사실상 취득자가 세금을 내는데, 얘가 세금을 내려면 여기다 이제 계산한다 했죠. 그럼 과세 표준에다가 여기다가 세율을 이렇게 곱합니다. 세율을. 요거를 이제 내는 거죠. 이런 근데 납부 방법이 그 취득세는 신고 납부 그러거든요. 신고 납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고 납부라는 얘기는 네가 알아서 신고하고 돈 내라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럼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아, 취득 일로부터 60일 이내 이렇게 돼 있어요. 60일 이내. 자, 그러면 얘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니까, 만약에 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신고 납부를 안 하게 되면 무엇이 뭐가 된다 했죠? 신고 납부 안 한 뭐가 난다 했어. 가산세가 난다 했죠. 가산세. 그걸 이걸 안 하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이 기간 요게 지나면 가산세가 붙는 거잖아요. 근데요, 얘가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신고납부 기한이 이날이 될 수도 있고 이날이 될 수 있고 이날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신고납부 기한 이날이냐 이날이냐 이날이냐는 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 취득일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이날이냐 이날이냐 이날에 따라서 이날 이날 이날이 결정되는 겁니다. 결론은 이 신고납부 기한을 정확하게 따지려면 뭐가 명확해야 돼요? 취득일을 언제로 볼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 앞전에, 지난 시간에 취득의 형태 배웠죠? 뭐, 유상승계, 상속, 증여, 기타 등등 있잖아요. 그러면 그 취득하는 형태에 따라서 취득 시기는 다 틀리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뭐, 각각의 취득 형태에 따른 취득일을, 즉,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이냐를 정해주는 거죠. 그게 바로 취득 시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취득일을 물어보는 게 두 군데 나옵니다. 취득세하고 양도세 나와요. 나중에 우리 양도세 배우시게 되면, 양도세는 이걸 많이 따지거든요. 뭐, 보유기간을 따지거든요, 양도세는. 그죠? 그럼 얘는 보유기간이라는 게,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가 보유기간이에요. 그럼 양도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잖아요. 하루라도 부족하면 비과세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확실하게 따지려면, 양도세도 언제를 취득일로 보고, 양도를 볼 것인가를 정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양쪽에 시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 그 취득 시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취득 시기 언제냐. 되어 있죠? 자,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취득 시기가 유상승계가 먼저 나오죠? 유상승계. 네? 자, 유상승계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매매 등 같은, 매매. 그죠? 매매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취득 시기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사실상 잔금 지급. 그러니까 실제로 잔금 지급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입니다. 계약상 잔금 지급.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요 의미를 잘 이해하시면, 처음에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것만 딱 외운다고 해서 문제를 푸는 건 아니거든요. 그,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문제 풀 때 외웠어요. 아, 실제, 이거는 실제 잔금 지급일을 취득일 하고, 그거 아닌 애들은 계약서에 잔금 날짜로 간다. 이렇게 외웠거든요. 근데 외웠는데 시험 문제 나오면 또 헤매는 사람이 있습니다. 찍어야 되는 경우죠. 왜 그러냐면, 자, 이건 말 그대로 무슨 뜻이에요? 실제 뭐 한 날? 내가 실제로 돈을 준 날. 이건 뭐? 계약서에 있는 잔금 날짜 그 뜻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보통 매매 같은 거 하게 되면, 보통 계약서를 일단 쓰죠. 계약서를. 그럼 예를 들면, 5월 25일이 계약서의 잔금 날짜다. 그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계약하면서 5월 25일에 돈을 주겠다고 계약서를 썼어요. 이날이 잔금 날짜야. 근데 보통 그럼 실제 돈을 언제 주나요? 25일날 주기로 계약서를 쓰게 되면 보통 이날 돈을 주죠. 그러니까 이게 둘이 일치하죠, 보통? 약속한 날에 돈 주고 동시행하잖아요. 등기 서류 받고 잔금 주고. 그럼 이게 둘이 똑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어차피. 근데 이제 보세요. 이런 경우죠. 자, 이 말 뜻이 뭐냐면, 자, 계약서의 잔금은 5월 25일이에요. 그래서 실제 돈을 땡겨줄 수도 있죠. 그죠? 이날 줬어. 원래는 25일 주기로 약속을 하고 계약서를 썼는데 돈을 미리 줬어, 24일 날. 그러면 취득일이 언제라는 뜻이에요? 24일이라는 얘기예요. 26일 날 돈을 줄 수도 있잖아요, 늦게. 그죠? 그럼 얘는 언제가 일하는 거야? 계약서의 잔금 날짜는 25일인데 실제 돈은 26일 날 줬어요. 그럼 언제가 취득일이다? 26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얘는 뭐랑 관계없다는 거예요. 계약서의 잔금 날짜와 상관없이 여기에 해당이 된 애들은 무조건 뭘로 간다? 실제 잔금 지급일로 가겠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얘는 뭔 뜻이냐? 이걸로 가는 애 있죠?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로 가는 애들은 이날이라는 얘기죠. 이날이 취득일이라는 얘기죠. 근데 약속은 이날인데 돈을 미리 줄 수 있죠. 그러면 이 경우는 언제가 취득일이라는 뜻이야? 25일. 25일이라는 뜻입니다. 26일날 돈을 줘도 25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계약서상 이걸 그냥 외워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렇게 외웠어. 근데 시험에 그 계약서의 잔금 지급일 전에 사실상 잔금을 지급한 경우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생각해보니까 아 내가 돈을 늦게 준 것도 아니고 땡겨준 거잖아. 미리 준 거잖아. 그러니까 아 내가 돈을 미리 줬으니까 이때부터 내 거나 똑같으니까 이날을 취득일로 보겠지? 라고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지. 이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결론은 뭐다? 얘네 둘이 상관이 서로 관계가 없어. 얘는 무조건 계약서에 관계없이 이걸로 가는 거고 얘는 무조건 실제 잔금과 관계없이 뭘로 간다?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거 있죠? 계약서로 간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서류상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럼 뭐예요? 이거는 못 믿는 거예요. 그 거래 당사자를 믿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간다는 얘기고 이건 뭔 얘기냐면 누가 봐도 이날 실제 잔금 준 게 인정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 개인끼리 보통 아파트 같은 거 매매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럼 아파트를 개인끼리 거래하게 되면 취득일이 언제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갑으로부터 아파트를 샀어. 그럼 취득 신고하셔야 되죠? 그럼 취득일이 언제야? 계약서상이요. 왜냐면 개인간 거래는 진짜 못 믿는 거죠. 왜? 만약에 개인간 거래 이걸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거 취득일 정하나만 합니다. 왜? 얘가 이제 만약에 사실 이날 돈을 줬어. 그죠? 24일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신고납부 기한인데 이 사람이 사실은 이날 줘가지고 이날 와야 되는데 그 다음날 온 거예요. 하루 지났으니까 가산세 내야 되잖아요. 근데 가산세 내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 가불이 매매 당사가 둘이 와서 뭐예요? 둘이 짜고 뭐라는 게 우리 돈 이날 말고 이날 줬다 합시다. 그럴 수 있잖아요. 당사자만 합의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 잔금 준 날에. 그죠? 그리고 와서 뭐라 그래? 공무원은 이날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와서 뭐라 그래요? 내가 돈 어제 줬어? 오늘 줬어? 그러는 거야. 그때 뭐래? 오늘 줬다는 거야. 사실은 어제 줬는데. 그죠? 그러면 날짜가 이날로 돼버리면 신고납부 이날이 돼버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취득일을 정한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개인간 거래, 믿을 수 없는 거래는 전부 다 이걸로 간다는 얘기죠. 이 말은 뭐라고요? 누가 봐도 이날 실제 잔금 준 걸 인정이 되는 경우 해서 여기에 나오는 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 잔금 지급일로 가는 게. 첫 번째가 이제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 걸 산 거죠. 그럼 내가 오늘 국가한테 사가지고 오늘 잔금을 국가에 줬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 실제 잔금을 준 건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 얘기지. 왜요? 나는 못 믿지만 내 거래 상대방이 누구예요? 국가, 지자체 등이잖아. 그러면 내가 설마 아니 국가하고 짜고 국가한테 내가 돈을 어제 말고 오늘 줬다고 하자.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이날 잔금 준 게 인정이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보다 객관적 취득으로 봐서 뭘로 간다? 실제 잔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겠다. 두 번째는요. 외국으로부터 수입이어 지득. 자, 이것도 이제 뭐 개인 간 거래를 하면서 내가 외국으로 수입할 때 뭐 계약서를 쓰겠죠. 당사자끼리. 그죠? 근데 얘도 관계없이 무조건 뭐? 얘는 실제 잔금 지급일. 이제 국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게 되면 관세 내잖아요. 통관할 때. 그죠? 그럼 관세 부과할 때 그 수입 면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공적 문서죠. 그걸 근거로 세금을 관세를 부과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니네 개인 간 거래 내역과 상관없이 그 면장에 나온 날짜에 무조건 실제 돈 준 걸로 봐주겠다. 그죠?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공매나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경매 아시죠? 경매. 자, 경매는 어디서부터 합니까? 진행하는데 어디에요? 법원에서 하죠, 법원. 자, 공매는 뭘까요? 공매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캠코에서 하는 거예요. 자산관리공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공매는 자산관리공사에 하는 거고 경매는 법원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매나 경매로 취득하면 실제상금 지급일을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세금 같은 거 체납하시면 압류가 되잖아요. 그래서 압류되고 나면 어떻게 해? 그 압류된 걸 갖다가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가지고 걔들이 공매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공매로 자동차를 취득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잔금을 자산관리공사 캔코에다 주겠죠. 그러니까 그런 국가에서 인정한 공공기관이니까 이것도 실제 잔금 지급 인정되는 걸 보겠다. 네 번째가 판결문에서 취득 입증이에요. 판결문. 여러분 그 소송 같은 게 걸리면 확정 판결 같은 거 하잖아요. 판사가. 그러면 판결문에 갑은 을에게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해라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러면 판결문에 나온 대로 돈을 준다고 보는 거. 네가 돈을 주든 안 주든 무조건 그날 돈 준 걸로 보겠다. 왜? 판사가 확정 판결 난 거니까 인정해 주겠다. 마지막 하나가 법인 장부로 입증되는 경우. 법인 장부. 여러분, 법인은 거래를 하게 되면 모든 내용을 장부상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뭐 여기, 언제 뭐 지난번에 보니까 막 분양권 막 뭐 청약해가지고 막 하고 있죠. 뭐 당첨돼가지고 아파트. 그죠? 그럼 그 나중에 걔 아파트 분양하는 거 당첨돼서 계약하고 분양권 가지고 있다가 잔금 치면 여러분이 그 건설회사에다 잔금을 주죠. 그럼 그 건설회사는 여러분이 잔금 받은 걸 어떻게 받은 내용을 자기 법인 원장의 장부에다 뭐래 매달 며칠에 김모 씨한테 얼마 받았다고 기록하죠. 그러면 이게 그 얘기죠. 내 거래 내역을 거래 상대방의 법인 장부를 통해서 잔금 주는 날짜가 입증이 되면 그날 실제 돈 준 걸로 봐주겠다. 왜 법인은 그러냐면 법인은요 나중에 장부의 기록을 잘못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 나중에 이걸 가지고 재무상태표를 만듭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회계감사를 받게 되거든요. 그럼 이게 잘못 기록이 되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하란 얘기지. 그러니까 네가 장부상에 기록하면 그대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다섯 개만 뭘로 가는 거요? 실제 잔금 지급일로 가는 거, 유상승계는. 그럼 이거 빼고 나머지는 다 뭘로 간다? 계약서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계약서로. 그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얘는 실제 잔금일 다섯 개. 이거 빼고 없는 애들은 전부 다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주가 군사령부 있나요, 여기? 그죠? 여기 원주에 군사령부 있죠? 군사령부. 제가 군대 생활을 강원도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102부, 춘천 102부에 시험 왔어요. 군대, 보충대, 102 보충대.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때 꿈이 뭐였냐면, 끝나고, 보충대 끝나고 이제 배치하잖아요. 그러면 차들이 막 와 있어요. 관광버스부터 60 트럭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럼 그때 다 뭐라 그래요? 60 트럭 타야지 좋다. 트럭 타고 가야 좋다는 거죠. 왜? 트럭을 탄다는 얘기는 가까운 데 간다는 얘기죠. 춘천에서 가까운 데가 춘천 군단이나 아니면 원주 군사령부예요. 이거 존재잖아. 좋은 버스, 관광버스 타면 멀리 간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막 제발 불렀을 때 나는 저기 60 타야지. 저는 불렀는데 제일 좋은 버스에 타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버스. 저기 타래. 아이가 달라? 그거 타고 한참 다른 거. 제가 15사단 나왔거든요. 아우, 장난 아닙니다. 근데 그때는 꿈이 그거였어요. 와, 원주 가는 게 꿈이었어요. 와, 원주만 오면 군사랑 오면 여기가 편하니까. 상급부대니까, 그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원주가 참, 촌, 막, 멀잖아요. 강원도, 그죠? 제가 원래 시골 출신, 저도 이제 고향이 시골인데, 여기도 본다면, 어렸을 때는 우리 시골에 그 지금처럼 슈퍼 이런 거 없죠. 그냥 동네에 구멍가게 같은 게 있었어요. 구멍가게. 근데 그 구멍가게 있는 동네는 그래도 그 중에서 번화가인 거예요. 진짜 시골은 어디냐면, 학교 다닐 때 산토끼와 발 맞춰서 학교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갈 때, 그죠? 그리고 학교 갔다 오면 다람쥐가 기다리고 있어. 잘 갔다 왔냐고. 이런 동네 사는 애들이 있거든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오일장에 쓰는데, 시골에. 어렸을 때 장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동네 사람들은요, 장날 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장으로 와요. 그래서 물건을 한꺼번에 이만큼 떼어가지고, 가지고 가서 이거를 공동 판매를 해요. 공동 판매.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옛날에 뭐라 그랬냐면, 뭐 공판장 그러기도 하고, 뭐 구판장 그러기도 했었어요. 여기서 다 파는 거죠. 여기서. 뭐 라면도 팔고, 하이타이도 팔고, 막 빨래빙도 팔고 막 하는 거죠. 자, 어렸을 때 제가, 저희 어머님이 이 국수를 엄청 좋아하시는데, 제가 밀가루를 안 먹어요. 저는 국수를 안 먹었어요. 근데 라면만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어머님이 국수를 먹고 싶은데 저 때문에 못 먹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국수를 삶아가지고 할머니, 아버지, 엄마, 누나, 동생 다 먹고 저만 옆에서 라면을 끓여서 먹었어요. 혼자. 어머니가 저만 라면 끓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국수 먹고. 왜 그럴게요? 아, 그렇죠. 제가 장남이었어요. 장남. 그래가지고 제가 장남이라 어머님이 그냥 일단 제가 안 먹어. 난 안 먹어요. 그러면 안 먹는 거야. 그러면 너는 뭐 먹을 거야? 난 라면 먹을 거야. 그러면 알았어. 너는 라면 먹고 나머지는 국수. 남동생이 저 따라서 했다가 쫓겨날 뻔했어요. 이것이 주는 대로 먹지 이렇게 됐었죠. 자, 우리 어머니 국수를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그럼 시골에서 국수는 어디 가서 사겠어요? 여기 가서. 여기 가서. 그렇죠? 네. 이게 돼요. 뭐라고요? 국수, 공판장. 이게 다섯 개. 국수를 어디 가서 샀어? 공판장에 가서 샀다. 이 다섯 개가 사실상 장남 지급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외워라 했더니 외운 거죠. 국수를 공판장에 샀대. 근데 처음에 나온 거죠. 그랬더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잖아. 이거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지. 이걸 갖다가 국수 공판장 이러고 진짜로 수 없으니 얘는 틀렸네. 그러시면 안 되고. 그러면 장은 어디가 있어? 여기 장이, 이게 장이, 법인 장부할 때 장이죠. 그러니까 국만 외우면 안 되는 거요. 국이 미역국인지 콩나물국인지를 알아야지. 그냥 국만 외워놨다가 얘가 동태국이게 콩나물국이게 물어보면 뭔 얘기인지 물으면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얘가 국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뒤에 뭐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조합이 있거든요. 실제 모의고사 같은 거 해서 혹시나 하고 내보잖아요. 그러면 이건 대부분 기억하거든요. 근데 시험 내보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해놓잖아요. 그러면 국수공판, 국 아니네. 얘는 틀렸대. 지, 넌 틀렸어. 이런 분이 있다니까. 그거는 알아서 해야 되는 거지, 세상에. 그까지. 안 그러면 차라리 앞자를 따서 국의 공판법. 이렇게 외우는 게 낫지. 그죠? 아니면 국수를 공판장에 샀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 다섯 개 빼고는 다 뭘로 가?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간 거래는 뭘로 가는 거예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 교재 70페이지에 유상승계에서 국수 공판장 돼 있고요. 굳이 지금 읽을 필요 없다 그랬죠? 교재 미리 줄치고 읽을 필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설명을 듣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 그게 중요한 거예요. 1월 달 들어가면 이제, 지금은 뭐 기초 강의니까 그냥 기본적인 얘기만, 개념만 이해하고 가는 거니까, 그때 가면 나중에 그 내용 다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줄치고 하면 되니까, 지금은 그냥,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그런 개념 정도만, 감만 잡고 가면 되는 거니까, 너무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어제 발표 났거든요. 어제 확정 발표 났는데, 불행하게도 이번에는, 그죠? 이의신청 받은 게 한 문제도 없습니다. 역대 그런 적이 없었는데, 1, 2차 통틀어서 한 문제도 없어요. 왜냐면, 이번에 합격률이 좀 높아요. 사장님, 내년 총선 때문에 신문제를 좀 쉽게 냈는지 몰라도, 문제를 좀 쉽게 냈죠. 그래서 합격률이 굉장히 높죠. 세법 같은 경우도 어렵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보통? 근데 제가 어제 합격자문이 갔는데, 12개, 보통 이렇게 16개 중 12개 막, 대부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이제 쉽게 나왔죠, 쉽게. 근데, 말씀드렸죠? 쉽다고 다 12개 맞는 건 아니에요. 공부 안 하면 어차피 못 맞추는 거예요. 3개, 4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하면 그 정도 맞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수업을 듣는 겁니다. 한 분이 그러시대요. 저한테 어제 오셔가지고. 저는 세법이 점수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후반전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안 나왔대. 그래서 굉장히 불안했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든지 말든지 수업을 계속 들어라. 끝까지. 마지막 시험 볼 때까지 수업은 들어야 된다. 그분이 그 얘기하는 거야. 자기는 그래도 그냥 그 말 믿고 계속 수업 한 번도 안 빠진 분이야, 그분이. 그리고 시험 부분으로 딱 갔는데 12개만 했대요.
근데 막상 시험을 보니까 자기가 열심히 들었던 게 생각이 나더라는 거. 자기는 상상도 못 했다는 거죠. 근데 거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맞는 말이에요. 어느 과목이든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 그게 나중에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전에 말씀 필기하고 막 교재 보는 데는 뭐 지장할 수 없어요. 교재는 선생님 보라고 할 때만 보면 되는 거니까. 그죠? 어쨌든 여기서는 그냥 두 개가 있는데 국소공판장은 이걸로 가고 나머지는 뭘로 간다? 계약서 잔금 날짜로 간다. 이런 개념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71페이지 2번에 계약상 잔금 지급이라고 돼 있잖아. 그죠? 그게 이제 요게 아닌 애들은 다 뭘로 간다? 계약상 잔금 날짜로 간다. 그렇게 한번 보세요. 나머지는 밑에 건 볼 거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보시면 되니까. 자, 넘어가면 연부취득이라는 게 있죠. 뒤에 2장에 연부취득. 자, 연부취득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자동차 같은 거 살 때, 차 살 때 보통 할부로 사죠? 뭐 24개월 할부 이렇게 삽니다. 자, 그러면 24개월 할부란 뜻은 돈을 얼마 만에 한 번씩 준다는 뜻이에요? 24개월 할부면? 달달이 준다는 거죠, 달달이. 그럼 얘는 지금 돈을 어떻게 준다는 얘기예요? 그냥 해석하면. 그죠. 그냥 그대로 가면 되죠? 돈을 얼마 만에 한 번씩죠? 1년에 한 번씩 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걸 뭐라고 한다? 연부 취득 그러는 거. 말듯이 그런 거죠. 그럼 연부 취득이 뭐니? 그럼 매년, 그죠? 매년 지불하는 조건으로 할부, 그러니까 매월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볼 때 연부 취득이 성립이 되려면 보통 일반적으로 그 취득한 물건의 가격이 비싸겠습니까? 싸겠습니까? 비싸겠죠. 설마 3천만 원짜리 자동차 사면서 내가 할부는 못하니까 뭐라고? 5년 동안 1년에 600만 원씩 5년간 나눠주겠다. 이런 식은 안 하겠죠.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자 부동산 하나 샀어요. 자 요새 돈이 없어가지고 싼 걸로 하나 샀어. 싼 걸로 100억짜리. 돈이 없어서 100억짜리 싼 걸로 하나 샀는데 이걸 갖다가 36개월 할부 그런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자까지 포함하면 매달 한 3억씩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해? 이렇게 안 하고 5년간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5년간 1년에 20억씩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죠? 1년에 얼마씩 주는 거야? 20억씩 5번에 걸쳐 나눠주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연부취득금입니다. 이 말 뜻은요. 이거잖아요. 이때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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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억 이렇게 준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이 이제 실제 취득세를 내려면 물건을 취득을 해야지 취득세를 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걸 취득하려면 몇 년이 있어야 취득하는 거예요? 5년 후에 취득합니다. 그럼 취득세를 이때 있죠. 5년 되면 이때 100억에 4% 이렇게 거둘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세 그러면 이게 맞는데 과세권자는 그러면 이걸 하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야? 5년을 기다려야 돼요. 5년 깎아본 거죠? 자, 우리가 세법은 항상 올림픽 정신이라고 있어요. 가능하면 빨리 걷고, 더 빨리, 더 많이. 빨리 걷고, 많이 걷어. 빨리 걷고 싶은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야, 너 돈을 어떻게 하니까? 20억씩 나눠주니까 세금도 어떻게 내라? 20억씩, 여기 나눠 다섯 번에 걸쳐. 이렇게 20억 줄 때마다 이렇게 4%씩 나눠내라. 그런 뜻입니다. 그죠? 요걸 뭐라고 한다? 내가 연부 취득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다섯 번에 걸쳐. 그러면 이걸 100억에 4% 내나, 여기다가 매년 4% 다섯 번에 걸쳐 나눠내나, 금액은 똑같습니다. 왜? 비대지. 그죠? 그럼 세금 어떻게 내는 거야? 요거 60이라는 내고, 다음 연도에도 60이라는 내고, 다음 연도 60이 기대야 되죠. 왜? 안 내면 가산세 내야 되니까 그 얘기죠. 이때 그러면 얘는 취득일이 언제니 그 얘기인데, 계약서를 쓸 거 아니야, 얘들. 그죠? 계약서. 그럼 만약에요, 제가 깔끔하게, 야, 해 바뀌면 내가 딱 1월 1일 딱 되면 20억 줄게. 라고 계약서를 썼어. 그럼 그날이 1월 1일이에요.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계약서상의 연부금 지급일 그래요. 그죠? 계약서에 연부금 지급한 날이죠. 하기란 날. 근데요, 1월 1일 딱 내가 돈 주려고 하면 돈을 묻죠. 왜 묻죠? 빨간 글씨예요. 신정이에요. 신정. 빨간 글씨. 은행 놀아. 가지고 1월 3일 날 줬어요. 자, 이랬을 때, 얘는 취득일이 언제니? 이날이. 그러니까, 연부 취득은 계약서랑 상관없이 뭘로 간다? 무조건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그럼 이때 가서 돈 오늘 주면 이날부터 60일이고, 그 다음 연도 가서 그 돈을 주면 그날부터 60일 이렇게 간다. 결론은 얘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이라는 뜻인데, 이 연부 취득 얘기가 뒤에 굉장히 여기저기 많이 나옵니다. 그 용어를 한번 보게요, 용어. 자, 요 20억 있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게 뭐예요? 매년 지불하는 금액.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연부금액 그래요. 어려운 거 아니죠. 그냥 매년 지불하는 금액이죠. 20억 연부금액이죠. 얘는 뭐라고 그러냐? 얘는 총액이잖아요. 총액. 그죠? 총연부금액 그러기도 하고, 아니면 연부금 총액. 그러기도. 만약에 100억을 연부금액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왜? 100억을 연부금액 그러면 1년에 100억씩 준다는 뜻이 되어버리잖아요. 그게 아닌 거죠. 얘가 연부금액이고 얘가 연부금 총액입니다. 나중에 과세표준할 때나 아니면 면세점 같은 거 나올 때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럼 용어가 바뀌면 안 되는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건 헷갈릴 필요 이유가 없는 거죠. 말 그대로 해석하면 되니까 매년 지불하는 금액이니까 20억이고 얘는 총액이니까 얼마? 100억이 연부금 총액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나중에 여기 연부지도 관련된 얘기가 더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오는 거죠. 일단 개념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세금은 이런 식으로 내는 거다. 시드기는 언제로 간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목 보시면 되는 거죠. 연부지득은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지득을 한다. 그래서 3번은 무상승이라고 돼 있죠. 자, 무상승계는 원칙이 계약일이에요. 그렇죠? 무상승계는 뭐라고요? 계약일. 계약일이, 그렇죠? 원칙이 뭐라고요? 계약일이래요, 계약. 근데 예배가 하나 있죠? 얘는 뭐다? 상속은 예배죠. 그러면 상속은 계약이 될 수가 없잖아요. 왜? 돌아가셔야지 상속이 되는 거니까. 얘가 예배가 상속의 경우는 무조건 언제? 돌아가신 날, 즉 상속 개시일 그럽니다. 상속 개시일. 그치? 자, 그럼 여기서 물어볼게요. 증여를 받으면 취득일이 언제인가요? 계약일이죠. 어떤 분은 여기다가 증여받으면 언제냐 그러니까 안 배웠대. 안 배웠다고 안 되잖아요. 자, 무상승이 우리 딸랑 두 개 배운다 했잖아요. 상속하고 뭐 배워? 증여 두 개 배워요. 그죠? 근데 얘가 원칙이 계약일인데 상속만 상속 개시일이래요. 그럼 당연히 증여는 언제예요? 계약일이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증여는 계약일이다. 그러니까 결론 뭐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상속 빼고는 다 무상승이는 뭘로 가는 거예요? 계약일. 그럼 뭐 그래봤자 우리 나오는 거 상속 아니면 증여 두 개 물어봅니다. 그럼 상속은 상속 개시일 돌아가신 날이고 증여는 계약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무상승인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 4번에 부동산 원시 취득이라고 되어 있죠. 자, 4번에 1번에 건축물 나옵니다. 자, 여러분, 4번에 1번에 동그라미 1번이 있죠. 거기만 볼게요.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 아니고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자, 그럼 여기서 얘가 만약에 시험에 질문이 나오면 뭐라고 해야지 정답인 거예요?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 그러면 안 되고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 중요하다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중 빠른 날이 중요한 거예요. 중 빠른 날이 들어가야 돼요. 중 빠른 날의 말이 꼭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만약에 앞에 있는 내용을 정확히 기억을 못하더라도 건축물 건축의 경우는 뭐 어쩌고저쩌고 중 빠른 날 그래야 정답이다. 이걸 한번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시험문제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근데 작년 시험에 양도세에서요 양도 및 취득 시기로 틀린 걸 고르셔 이렇게 나왔어요 문제가. 근데 나중에 배우는데 양도세에도요 양도 및 취득 시기에서 중 빠른 날 들어가는 게 두 개가 있어요. 딱 두 개. 장기 할부 조건하고 수용 딱 두 개예요. 그 두 개만 중 빠른 날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똑같이 얘기했죠. 앞에 거 세 개 다 못 외우면 그냥 수용 나오거나 장기나 뭐라 어쩌고저쩌고 중 빠른 날 그거라도 기억해라 했는데 시험이 나왔어요.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셔야 놓고 수용 딱 해놓고 그럼 뭐라고 나와야 돼? 중 빠른 날 그냥 사업 인정 고시일 이렇게 나왔어요. 그거 정답이에요. 그 문제 되게 쉽게 나온 거죠. 근데 앞에 거 만약에 내가 원래는 뭐죠? 수용 개시일 뭐 대금 청산일 등기신 날 중 빠른 날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 근데 앞쪽에 세 개를 못 외우더라도 중 빠른 날만 기억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죠. 근데 뭐 그것도 틀린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수업 들을 때는 알았어 중 이거라 중 빠른다 중 빠른다 해놓고 문제 풀면 엉뚱스레 보는 거예요. 제가 그거 잊어버릴까봐 옛날 고전 유머까지 해가면서 그걸 가르쳐줬거든요. 중 빠른 날 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저희도 교복 입고 먹부리 빡빡 꺾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고전 유머에 그런 게 있거든요. 어떤 스님이 저기 물탕 가서 목욕하는데 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애들이 막 물장구 치고 노니까 스님이, 에이, 놈들아. 공중도덕을 지켜야지. 왜 거기서 물장구 치고 그러니까. 얘가, 아씨가 뭔데 그래요? 그러니까 스님이 뭐라 그랬어. 나 이놈아, 중이다, 이놈아. 그랬더니 그만 끝나 내가 말해서, 난 중3이다, 이놈아. 뭐, 이런. 그죠? 뭐 옛날에 그런 유머,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걸 기억 못 하고 나중에 그것만 기억해. 나는 중3이다, 이놈아. 이것만 기억하고 중발언들은 틀리고 이게. 돌아버리는 거지, 못 바라는 거, 그죠? 어느 분이 절 바르냐, 그죠? 그래서 중 바른 날, 그렇습니다. 그 밑에 뭐 2, 3번이 있는데 1번만 일단 기억하시면 됩니다. 건축물, 건축 얘기만 잘 보시면 돼요. 나머지 원시취득은 지금 볼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서 4개. 유상승계, 연보취득, 무상승계, 그리고 원시취득의 건축물, 건축. 요 정도까지만 일단 보시면 돼요. 그래서 취득 시기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 국수공 반장 이거 하나는 뭐 잘 기억하시면 좋겠죠? 이건 계속해서 나오니까. 이거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서 5개가 나온다. 그게 뭐다? 국수, 공판장, 국가, 그리고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수, 공은 공매, 경매로 취득, 판결문, 법인, 장부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 그죠? 입증됐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5페이지 6번에 이제 뭐예요?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이거죠, 이거. 그리고 과세 표준이 뭐냐면 이 세액을 산출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뭐라고 한다? 과세 표준 그래요. 그러면요, 만약 여러분이 1억의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그럼 이제 가서 신고를 하겠죠? 신고를. 그죠? 신고하는데 1억에 샀으니까 그냥 1억에 신고를 하겠죠? 1억에 신고. 그러면 원주시청에서 여기다가 세율 곱해가지고 세액 산출하고 부가세 붙여서 납부 영수증을 주면 여러분이 은행에다가 60일 내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죠? 자, 근데 이럴 수 있죠. 만약에 1억에 샀는데 신고를 9,800만 원에 신고하면 받아줄까요? 받을까요? 내산 1억에 샀어. 근데 9,800에 신고를 했어. 원주시청에서. 그럼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그럼 거꾸로 이렇게 물어볼게요. 내가 1억에 사가지고 9,800에 신고하면 원주시청에서 내가 그걸 1억에 샀는지 9,800에 샀는지 알아볼라? 모르죠. 어떻게 알아? 내 거래 상세에 지금 처음 신고하는 건데. 그러면 가서 물어보겠어? 안 물어? 이거 알아볼라? 모르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내가 1억에 사서 1억에 신고를 하든 1억에 사서 9,800에 신고하든 아니면 1억에 사서 1억 2천에 신고를 하든 신고 당시는 뭐 모르잖아요. 그리고 모르니까 내가 얼마에 거래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한테 뭘 하라는 거예요. 네가 와서 신고를 하라 그런 뜻입니다. 해놓고 내가 1억에 샀는데 9,800에 신고하라 간 거야. 근데 내가 하늘으로는 이제까지 세전밖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거짓말도 안 했는데 떨리는 거지. 200만원 따고 샀으니까. 그 눈동자 흔들리니까 그러면 원주시청 공무원이 어? 눈동자 흔들리는 거 보니까 좀 수상한데 혹시 이거 1억에 사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뭘 안 물어봐? 안 물어봅니다. 그러면 눈동자, 예? 눈동자 흔들리면 뭐예요? 그러면 쳐다보고, 눈동자, 어? 내 눈을 바라봐. 내 눈을 바라봐. 이래요? 아니거든.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다? 내가 얼마가 됐든 신고하면 무조건 뭐? 그 신고한 금액을 그대로 인증해주는 게 그게 원칙인 거죠. 그래서 취득세 과표는 원칙이 뭐냐면 내가 모한 금액, 신고한 가액이 과세 표준이 돼서 신고가액이 원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 그러면요 만약에 법에 이렇게만 되어 있다 그러면 무조건 신고하면 내가 인정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1억에 사가지고 천만 원에 신고하죠. 천만 원에 그죠? 그럼 신고하면 끝이래. 그럼 천만 원에 신고 끝나잖아. 이러면 누가 1억에서 1억에 신고를 하겠습니까? 다 500만 원, 천만 원 신고하긴 해야 되니까 100만 원 신고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강원도는 뭐 먹고 살아? 세금이 들어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저생계비라는 게 있잖아. 최저생계비 그죠? 그러니까 목숨을 유지하려면 이거 이 돈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럼 강원도 도도 운영하려면 최소 나도 이 금액은 있어야 나도 먹고 산다 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기준 금액이 있는 거예요. 얘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이 돈이 있어야 되니까 이만큼은 줘야 된다 해서 그 기준 금액을 매년 새롭게 결정해서 공시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이제 큰 통틀어서 공시 가격 그래요. 공시 가격. 그런데 이 공시 가격의 용어가 두 개가 있는 거죠. 하나는 뭐가 있다? 기준 시가가 있고 또 하나는 시가 표준액이라는 게 있어요. 시가 표준액. 똑같은 얘기예요. 같은 건데 용어만 달라요. 같은 건데 용어만 다른 거죠. 자, 그러면 근데 이거 뭐냐? 얘는 국세.
얘는 어디? 얘는 지방세에서 나온 거예요. 그죠? 똑같은 걸 뭐라고 한다가? 기준시가, 국세. 지방세면 시가, 표준액 그래요. 그럼 이 말은 용어가 바뀌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지방세 파트에서 기준시가란 말은 안 나와요. 그럼 우리 취득세는 지방세, 국세예요? 지방세죠? 그러니까 얘는 기준시가가 절대 나오면 안 되는 거지. 그럼 얘는 뭐겠어요? 지방세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 이걸 뭐라고 한다? 시가, 표준액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그 정해놓은 금액을 뭐라고 그래요? 시가, 표준액 그래요. 시가, 표준액. 잘 보세요. 얘가 지금 최소 금액이라는 거죠? 기준 금액. 그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신고를 했어. 얘가 1억이야. 그 얘기 뭐요? 나는 최소한 얘는 뭐요? 1억은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건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얘가 이걸요, 1억 2천에 사가지고 신고를 얼마 했어? 9,800만 원에 신고를 하면 그 신고한 금액 9,800으로 간다는 얘기야? 1억으로 간다는 얘기야? 1억으로 갑니다. 왜? 나는 이 금액은 받아야 되는 거니까 최소 아무리 금액을 낮게 신고해도 어디? 이거보다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신고하면 이걸 인정해주되 예외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다? 그 신고한 금액이 무엇보다? 시가 표준액보다 적으면 그때는 뭘로 간다? 신고가액이 아니라 시가 표준액을 가사의 표준으로 한다. 하나 예외가 있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게 되면 이해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법이 또 이렇게만 돼 있다 그럼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이 진짜로 자기는 9천만 원에 샀어. 정말로 돈 주고. 근데 시가표준이 1억이래. 그럼 나는 진짜 9천에 샀는데 세금 얼마에 대해서 내야 돼? 1억에 대해서는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가 있냐면 그러면 만약에 네가 정말로 9천에 샀다는 걸 누가 봐도 인정되는, 입증이 되면 그걸 그대로 인정해주겠다 하는 규정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사실상 취득가액이라고 했어. 사실상 취득가액. 말 그대로죠? 실제로 취득한 금액. 그럼 얘는 뭔 뜻이에요? 누가 봐도 이 금액에 샀다고 인정되는 취득. 우리 좀 전에 취득시기할 때 배웠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취득 다섯 개 있었죠? 그게 뭐라고 했어요? 사실상 장점취급이 그 얘기하는 거야. 뭐? 국수공판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신고서 제출해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그래서 이 여섯 개는 뭘로 가? 사실상 취득가액을 한다. 얘는 그러면 이걸 또 아 국수공판장 검증은 사실상 취득가 이렇게만 외우면 또 안 되지. 왜요? 이게 뭔 뜻이에요? 얘네들은 얘랑 관계 없다는 뜻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기 이걸로 입증이 되면 이거보다 높아도 이 금액으로 가고 이거보다 낮아도 이 금액으로 간다. 말 그대로 실제 취득금액 그 뜻이죠. 그럼 여러분 경매를 받잖아요. 그럼 낙찰 받을 때 공시가격 1억인데 내가 낙찰 금액이 8천에 낙찰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취득가액이 얼마예요? 8천. 1억 2천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1억 2천인 거지. 자 그럼 이 셋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공부할 때 신고가의 원칙, 예외는 시가표준액, 그리고 사실상 취득가액 국수공판장 검증 이렇게만 외우면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왜? 근데 문제가 뭐라고 나와? 이렇게 나오잖아요. 공매로 취득한 경우 이렇게 나오거든요. 공매로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OX. X잖아요. 그걸만 이런 걸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그렇게 내요. 별거 없어. 근데 그 개념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 쉬운 문제를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거꾸로 가면 이런 거죠. 국수공판장 검증 6개 빼고 그럼 이 6개 빼고 나머지는 다 뭐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얘랑 똑같다고. 나중에는 좀 복잡하게 문제 나와요. 그러면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이 6개만 이걸로 간다는 얘기니까 이 6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신고가액하고 똑같이 취급을 한다는 얘기죠. 그건 또 무슨 뜻이에요? 이걸로 본다는 얘기는 이 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뭘로 간다?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지문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셋의 차이점이 이런 거다라는 걸 확실히 이해를 못하고 가면 문제 조금만 바뀌면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너무 쉬운 얘기거든요. 당연한 얘기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가 자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다시 정리하면 원칙이 뭐다?
신고 가액인데 기준 금액이 있다. 그게 뭐다? 지방세는 시가 표준액이라고 한다. 그래서 신고 가액이 원칙이긴 하지만 여기서 하나 예외가 있다. 그게 뭐라고요? 그 신고한 금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으면 뭘로 간다? 시가 표준액으로 가고, 그리고 또 뭐 있어? 항상 실제 취득한 금액을 그대로 가는 데도 있다. 즉 시가 표준액과 관계없이 항상 이 금액으로 가는 거.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 취득. 그게 뭐라고요? 국수공판장, 그리고 신고서 제출해서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에서 여섯 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나중에 문제가 다 풀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 75페이지 보면 6절에 6번에 과세표준이라고 돼 있잖아요. 1번 원칙, 그래가지고 큰 글씨만 볼게요. 신고가이라고 돼 있죠. 근데 앞에 뭐라고 붙었어요? 취득 당시 신고가액. 2번 예외에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 그랬죠? 그정이? 시가 표준액. 그리고 넘어가면 사실상 취득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앞에 취득 당시란 말이 붙었죠? 여러분 이게 보세요. 여러분이 취득을 하시면 신고를 해. 그죠? 그럼 신고를 하잖아요. 언제적 금액을 신고하느냐? 그 얘기죠. 언제적 금액을 신고해? 취득했을 당시 금액을 신고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배우잖아요. 그럼 얘들이 얘네처럼 막 기준이 있잖아요. 막 여러 가지 법 기준이 있죠. 근데 얘가 어느 날, 언제를 기준으로 요 세법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 요게 기준이 세법 세목에 따라 다 틀린 거예요. 취득세는 물건을 뭐 했을 때 되는 거예요? 취득했을 때.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취득 당시를 기준하고, 등록세는 언제 내는 거? 등기 등록할 때 내는 거니까 등기 등록 당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등록세 가면 과표할 때 뭐라고 하나요? 걔도 원칙 신고가 있거든. 그럼 걔는 언제적 금액을 신고한다? 취득 당시가 아니라 등기 등록 당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재산세는 종부세는 둘 다? 네. 과세 기준일 그러는데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날. 이게 얘는 6월 1일이에요. 재산세는 우리가 무조건 6월 1일 기준이지.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 올해 재산세 냈다 해도 내년 2017년, 6년도 재산세는 여러분이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다. 왜? 오늘 기준이 아니라 언제 기준이야? 내년은 내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되는 거야. 그 여러분이 5월 31일까지 팔아가지고 등기까지 다 넘겨져 버리면 여러분은 내년도 재산세를 안 냅니다. 왜? 6월 1일 현재 여러분 게 아니니까. 그 이해 옮겨줘. 양도세는 기준이 언제예요? 양도일 현재 이렇게 되죠. 그죠? 양도일 현재. 그럼 이게 개념이 되게 중요한 건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봅니다. 이제 나중에 양도세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런 거예요. 자, 부모와 자식이 같이 살아요. 합가한 거야. 근데 이게 집이 부모님 집이고, 자식도 집이 있는데, 얘는 전세 줬어. 집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집에 지금 합가해서 같이 살고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요. 이 아들이 이걸 팔고 싶은 거야. 근데 지금 현재 가치대세가 1세대 몇 주택이에요? 2주택이에요. 아버지 집을 같이 쓰니까. 근데요, 얘가 이걸 갑자기 급하게 갑자기 매매가 돼가지고요. 이 주소 세대 분리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금 받아버렸어요.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계약금까지 받았어. 그럼 이 아들은 현재 1세대 몇 주택이야? 2주택이죠. 이 아들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네. 왜? 지금 왜, 지금 계약해서 계약금 받았는지 2주택인데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옮기면 돼요. 근데 이미 계약을 했잖아. 상관없어요. 왜? 양도세는 양도일 기준이에요. 그럼 양도세 양도일이 잔금 날짜예요. 그것도 계약서 상관없이 실제 잔금 지급이에요. 무조건 양도세는 실제 잔금 지급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계약 당시는 세대 분리가 안 돼 있지만 계약 당시 상관없죠. 왜? 양도세는 언제 기준이야? 잔금 날짜 기준이잖아. 그러면 잔금 치기 전까지 뭐만 하면 돼? 주소만 옮기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해 비과세죠? 그럼 보유 2년을 계약 당시는 2년에서 한 20일이 부족해. 상관없습니다. 왜? 잔금 날짜 기준으로 2년을 채우면 되는 거지. 그러면 보통 계약 당시 잔금 날짜 보통 30일 정도 나오잖아요. 그럼 잔금 날짜에 가면 얘는 무조건 2년이 되는 거지. 이게 이런 기준, 이게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취득 당시,
등록세는 등기등록 당시 재산세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그리고 양도세는 언제다?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간다. 그래서 그들이 취득 당시 취득 당시 그런 뜻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나머지 읽을 거 없습니다. 그냥 지금 한 얘기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 78페이지, 19페이지 이것들은 지금 할 내용이 아니에요. 그 내용이 되게 복잡하죠? 나중에 다 할 겁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죠? 일단은 과표가 이렇게 돼 있다. 그죠? 그 개념 없이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81페이지 세율 부분부터 가겠습니다. 치우지 마세요.